안녕하세요, 유진로입니다. 한 며칠 만에 만나보는데요. 구조가 좀 바뀌었죠? 항상 기역자 형태로 화분 선반을 두고 배치를 했다가 이번에는 아예 창가 쪽으로 일렬로 그냥 나열을 해봤어요. 일단은 원래는 제가 겨울에는 창문 환기를 시킬 때 너무 바람이 직접적으로 식물들한테 오기 때문에 이 반대편 방향의 벽에다가 놓고 키웠었는데요. 모르겠어요. 또 한동안 이렇게 키우다가 다시 바꿀 수도 있는데 일단은 햇볕이 너무 이제 오랜만에 또잘 들어오다 보니까 날씨가 추워질수록 남양집은 햇빛이 조금 더집 안으로 깊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좀 햇빛 좀 실컷 보라고 이렇게 일렬로 옮겨봤고요. 근데 또 나름 이렇게 구조로 바꿔보니까 또 새로운 분위기가 느껴져서 또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간간이 이 좁은 공간에서 이쪽에 놨다 저쪽에 놨다 한 번씩 이렇게 분위기를 바꿔보는데요. 또 이렇게 바꿔보니까 또이 나름의 또 장점이 있더라고요. 우선은 이 구석 공간에 항상 식물등을 놔두고 키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쪽으로 너무 빛이 이제 차단이 되다 보니까 저 구석에 가면 얼마 전에 히메몬스테라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다시 기르고 있는 중이고요. 그것처럼 이제 식물들이 구석에서 너무 햇빛이 없이 크다 보면 아무래도 광합성을 잘 못하기 때문에 물마름이 느려지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뿌리가 손상이 되고 과습이 오거나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차라리 온실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식물등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또 안에 온습도 유지를 해주기 위해서는 너무 직사광선이 바로 들어오는 창가 앞은 또안 좋더라고요. 키워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이쪽을 온실 자리로 냅뒀더니 훨씬 이 온습도 유지가 더잘 되는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제가 이 창가 바로 앞에다가 이 미니 온실을 뒀더니 온도가 너무나 높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온실은 이렇게 차라리 구석 자리에서 이 식물등만으로 충분히 빛이 보충을 해주면 충분히 될것 같고요. 나머지 식물들은 이렇게 햇빛을 지금 시간이 1시 정도 됐는데 정말 햇빛을 잘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마음이 좋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 커튼도 촬영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활짝 열어놓거든요. 근데 이제 저층이다 보니까 바깥에서 저희 집이 좀잘 보이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식물을 통해서 이 높은 선반을 이제 생활하는 공간에서 많이 이제 바깥에서 안 보이게 이렇게 높은 선반을 두다 보니까 많이 가려지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좀 안정감이 있더라고요. 제 기분 탓으로는, 기분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배치를 바꾸니까 햇빛도 너무 지금 예쁘게 들어오는 시간이기도 하고 식물들이 지금 실컷 광합성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근데 촬영할 때 조금 단점이 있더라고요. 창문을 바로 찍어야 되다 보니까 역광 때문에 식물들이 좀 예뻐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얇은 커튼을 하나 쳐놓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쪽 방향에서 조금 이렇게 벽면을 향해서 찍었을 때보다는 창문을 향해서 찍으니까 좀 역광 때문에 식물들이 더 예쁘게 나오진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한데 한동안은 또 이렇게 생활하다가 또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일단 또 이런 분위기대로 또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항상 이제 귀엽게 봐주시는 저희 집 알로카시아 번식 개체 애들은 정말 많이 자라기도 했고요. 최근에 제가 비스마들이 순을 새순을 잘 내줘가지고 이렇게 몇 개는 흙에다가 다 옮겨줬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직 이파리가 다 펼쳐져 있지는 않은 상태인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이 길어졌어요, 애들이. 지금 이렇게 생긴 애들이 다 비스마거든요. 얘네들이 지금 가장 긴 아이가 요 아이인데 곧 펼쳐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정말 볼 때마다 뿌듯한 아이는 바로 이 레드 시크릿인데, 모체를 제가 처음에 샀을 때부터 걔를 한번 실패를 해가지고 다시 겨우 살려냈는데, 또 한번 같은 현상으로, 물음 현상으로 이번에는 살리지 못하고 보냈어요. 근데 다행히 화분 속 안에 이렇게 자구들이 꽤 여러 개가 생겨가지고 모체는 갔지만 이렇게 열심히 새순을 올려주면서 이파리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이렇게 자라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 레드시크릿이 하나 더 있고요. 여기 또 새순 올라오고 있고 이쪽에도 있고, 그러니까 몇 개 이렇게 모체 대신에 이제 번식 개체들이 이렇게 살아남아 있어서 볼 때마다 너무 뿌듯한 것 같아요. 얘네들도 지금 아주 잘 크고 있고요. 거북이들은, 거북 알로카시아들은 정말 꽤 많이 자라가지고 안에 보시면 이렇게 새순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얘가 지금 조금 줄기에 힘이 없거든요. 아이고, 안 나오네요. 일단 하나씩 빼볼까요? 이렇게 줄기가 짱짱한 애들은 굉장히 튼튼한 게 느껴져요. 얘도 지금 새순 내줘가면서 계속 아주 이파리도 커지고 있고 잘 자라는데, 딱 요 아이만 지금 줄기가 이렇게 힘이 없어요. 쓰러질 것 같은데, 그래도 잎이 지금 짱짱한 것 같고, 너무 아니면 얘가 지금 물렀다기 보다는 조금 더 깊게 심어줬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위에서 자라가지고 좀 흙이 잡아주는 지금 힘이 부족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흙이 어느 정도 말랐을 때 한번 시간을 내서 조금 더 깊게 다시 묻어줘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다 잘 자라요. 지금 얘네들도 지금, 얘는 벌써 입장을 두 개나 내줬고요. 얘가 지금 8번이네요 자구들마다 이파리가 처음부터 크게 나는 애들이 있고 좀 작게 나는 애들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25개 심은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다 건강하고요. 이렇게 잎도 사실 모체보다 훨씬 빨리빨리 내주고 있기 때문에 성장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지금 얘는 제가 방금 물을 줘가지고, 이 자구들도 물 주는 시기가 전부 달라요. 흙이 좀 말랐고 잎도 좀 얇아지고 또 들었을 때 굉장히 가벼운 느낌이 들면, 그때마다 따로따로 이제 물 주는 시기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방금 얘는 좀 물이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물을 줬거든요. 얘도 아주 잘 자라네요. 그 다음에 5개 자구 한 번에 심은 아이도 계속 새순 내줘가면서 아주 잘 자라고 있고요. 이렇게 화분이 커도 얘는 지금 뿌리가 5개에서 나와가지고 안에서 흙 안에서 이제 물을 흡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화분이 커 보이지만, 사실상 이제 여러 개체가 지금 이 한 곳에서 살면서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과습에 염려 없이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거북 알로카시아는 지금 아직도 저 통에 몇 개 더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줄기가 나오는 대로 제가 다시 심어주고는 있는데, 지금 남은 애들은 생각보다 빨리 자라지도 않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금 저 수태통 안에서 계속 뿌리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브랜시폴리아랑 그 다음에 드래곤 스케일 이렇게 합쳐서 지금 있는 곳인데, 드래곤 스케일도 최근에 이렇게 새 잎을 내줬어요. 거의 다 펼쳐진 상태고요. 좀 한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는 이유는, 얘가 햇빛 때문에, 굴광성 때문에 이제 햇빛 방향으로 자라면서 이렇게 옆으로 휘었거든요. 이렇게 휜 상태 애들을
다시 이제 반대쪽으로 돌려주면 어느새 또 돌아오기는 하는데요. 일단 그냥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어차피 조금 더 크면 조금 더 큰 화분으로 옮겨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뿌리파리 날아다니네요. 얘도 제가 금방 아까 물을 주니까 여기 지금 물이 좀 고여 있는데 뿌리파리 잠깐 잡고 다시 킬게요. 뿌리파리가 날아가 버려가지고 못 잡았고요. 얘도 지금 거북알로카시아, 얘는 전에 키우던 애고 얘는 프라이덱인데 여기 지금 또 새순 올라오려고 하는 거 보이시죠? 이 부분이 지금 새순이 될 부분이거든요. 두 축 심었는데 얘도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얘도 프라이덱인데 이렇게 여러 잎을 내주면서 자라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드래곤 스케일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브렌시폴리아도 잎을 여러 개 내주는데요. 지금 막 다 양옆으로 막 퍼져가고 있어가지고 이런 애들은 좀 잘라줘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잘라줄까요? 좀 상한 잎들은 어느 정도 이파리가 많이 있을 때는 좀 잘라내주면 다시 새순한테 조금 더 양분이 더 많이 가기 때문에 상한 잎들은 이파리가 어느 정도 있으면 잘라내줘도 돼요. 근데 잎이 너무 없는데 또 입장을 몇 개 안 남겨버리면 강압성 할 수 있는 잎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흙마름이 더 느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키우시는 분들이 조금 잘 판단을 해서 잘라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새순들이 굉장히 잘 자라주고 있네요. 오히려 지금 모체들보다 더 잘 자라고 있어가지고, 아이고. 이게 뿌리파리 잡아주는 것도 좋긴 한데, 끈끈이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보시면 이렇게 이파리까지 뜯어먹어 가지고 최대한 피해서 이렇게 꽂아줘야 될 것 같아요. 빌리에티에고요. 빌리에티에 새순 이렇게 나오려고 이 새 잎이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모습 보면 이렇게 떼서 도와주고 싶은데 이거 뺐다가 오히려 새순 입장이 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충분히 혼자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냥 혼자 하게 그냥 기다려줘야 되는 것 같아요. 화이트 아이스도 튼튼하게 잘 자라주고 있고요. 워큘라타도 이렇게 새순이 또 올라오고 있네요. 제가 이제 죽을 뻔했던 애들 살려놓은 애들은 더 이렇게 정이 가더라고요. 애정이 가고 또 잘 자라주고 있으면 어느 순간 제가 신경을 안 써도 이제는 물만 주면은 스스로 이렇게 계속 새 잎을 내주면서 커주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번식했던 애가 지금 이렇게 벌써 잎을 굉장히 많이 내줘가지고요. 얘도 이제 조금 있으면 모체만큼 그렇게 클 것 같은데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나눔을 하던지 하면 되니까 잘 자라주니까 일단 거기에 만족을 하고 키우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항상 볼 때마다 예쁘다고 생각하는 이 마오리 헤이즈를 원래 두 개의 개체로 나눠져 있었던 아이인데 최근에 합식을 해서 이 두 줄기의 뿌리를 한 화분에다 그냥 합식을 했는데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풍성하게 키우니까 얘 혹시라도 분갈이 몸살 앓을까봐 제가 뿌리 거의 건드리지 않고 화분에다가 이렇게 합식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크지 않은 화분에 일부러 담았어요. 이제 적응하는 기간이 아무래도 얘들이 화분이 크면 클수록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딱 맞는 그냥 화분에다가 거의 이제 뿌리를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합식을 시켜줬는데 전혀 분갈이를 한 아이 같지 않게 굉장히 계속 잘 자라주고 있어가지고 너무 다행이고요. 그리고 풍성하게 이렇게 크는 모습이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정말 예쁘죠. 햇빛 받아가지고 지금 이 은빛이 실버빛이 살짝 이렇게 돌면서 이 보라색 이 테두리랑 정말 예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이 드래곤 스케일의 이 상한 잎들을 다 제거를 해줬어요. 꽤 그나마 이제 큰 잎들이 남았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렇게 못생겨지더라고요. 안 잘라주고 있다가 얘가 지금 얘거든요. 흔히 그렇게 크게 나오질 않고 있더라고요. 이쪽 안쪽에 보시면 새순이 나왔는데 새순도 너무 작고 그래서 제가 얘가 지금 완벽하게 다 나왔다고 볼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그냥 새순을 위해서라도 상한 잎들은 다 그냥 제거를 해줬습니다. 깔끔한 잎만 남겨두고 다 제거를 해줬어요. 그리고 비스마 새순 다 펼쳐져 가지고 이만큼 컸거든요. 아직 잎장이 많이 커지고 있진 않은데 아직 여린 잎이기도 하고 그런데 진짜 잘 자라주죠. 내려서 보여드릴게요. 햇빛 때문에, 역광 때문에 더 예쁘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건강한 지금 상태고요. 색깔 너무 예쁘죠, 비스마. 총 9개를 제가 심어넣고 한 6개 정도를 지금 흙에다가 옮겨준 상태잖아요. 지금 나머지 2개도 그 자구통 안에서 또 줄기를 좀 내주고는 있는데 당분간은 좀 수태해서 그냥 키울 예정이고요. 비스마가 정말 잎이 멋있는 것 같아요. 이 색깔이 볼 때마다 되게 멋있는 식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멋지죠? 얘 새끼들은 어떤 모습일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비스마는 처음으로 개체거든요. 제가 다음에 거부갈로카시아도 근데 아직 펼쳐지진 않았는데 그 새순이요 꽤 지금 크게 자랐거든요. 역광 때문에 잘 안 나오는데 보시면 여기 지금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안 그래도 본 지금 원래 있던 잎들이 이렇게 크게 잎맥도 굉장히 선명하고 울퉁불퉁한 잎맥으로 멋있게 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새로 나오는 순도 꽤 큰 잎이 지금 펼쳐지지도 않은 상태인데도 벌써 이렇게 크게 자라려고 나오고 있네요. 제가 루베르시아나를 계속 베란다에 한동안 냅뒀어요. 실내에서 키우면서 잎들이 너무 자꾸 마르고 타고 그래서 그냥 베란다에다 한번 방치를 해보자 하고 그냥 뒀더니 그 베란다에서도 계속 새순을 새 줄기를 아예 이렇게 내주더라고요. 얘도 지금 새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사실 베란다에서 지금 쭉 키우고 싶은 마음이 큰데 루베르시아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베란다에서 키우기에 온도가 너무 낮아져가지고 적정하지가 않아요. 지금 아침에 제가 저희 집 베란다 온도 봤더니 14도더라고요. 칼라데아 같은 경우는 한 18도 이상에서 키워야 된다고 제가 봐가지고 더 베란다에서는 이제 못 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실로 데리고 들어왔는데 베란다에서 크는 동안 굉장히 잘 자라줬고 또 원래 루베르시아나가 다들 굉장히 잘 키우시더라고요. 보면은 조그만 개체를 사가지고 얼마 안 돼서 금방 대품으로 잘 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키우는 아이는 다른 집에서처럼 왜 이렇게 안 크지 했는데 베란다에다 방치해두는 순간 그때부터는 제가 정말 신경 안 써졌거든요. 물만 주고 키웠는데 이렇게 계속 새순을 새 개체를 계속 안에서 번식을 하면서 너무나 잘 자라줘가지고
많이 예뻐졌어요. 그동안 나머지 애들은 지금 몇 주 동안 큰 변화 없이 계속 잘 자라주고 있어요. 많이 뭐 더 커졌다 뭐 이렇게 보기는 조금 힘들고, 아무래도 여름보다 제가 느끼기에는 성장세가 그렇게 빠르진 않은 것 같거든요. 일단 저희 집 습도랑 온습도가 24도에 지금 습도가 23%나 떨어졌네요. 이렇게 떨어진 거는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환기시킨다고 문을 다 방금 열어놨었거든요. 이렇게까지 습도가 낮은 거는 정말 처음인 것 같네요. 저 항상 많이 떨어져야 한 50%대였고 60-70%대 항상 유지를 했었는데, 가을이다 보니까 많이 건조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햇빛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렇게 일렬로 나열해서 보니까 식물도 더 많아 보이지도 않고, 좀 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화면상에서는 어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역자로 났을 때보다는 조금 더 식물이 개수가 별로 없어 보여요, 지금 상태에서는. 오늘도 저희 집 식물 구경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행복한 날들 가득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